현님, this is grammar part 3의 unit 9.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countable nouns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uncountable nouns로 나뉜다. 이렇게 보통 뭐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와 물질 명사와 고유 명사와 추상 명사가 있다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이런 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셀 수 있는 거와 셀 수 없는 게 있다. 그래서 countable noun 사전에도 보면 이건 셀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리고 이제 uncountable noun 그래서 이거는 또 셀 수 없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셀 수 없는 명사에도 셀 수 있게끔 s를 많이 붙이고 셀 수 있는 명사는 당연히 s를 붙이겠지. 그래서 외울 필요까지 없어. 시험에 공인시험에서도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유형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냐? 커피를 셀 때는 뭐를 세더라? A cup of coffee. 그치? Two cups of coffee 이런 거 배우지. 근데 네이티브들이 저기 별다방을 한번 가봐. 커피 시킬 때 어떻게 시키나? A coffee. 그치? Two coffees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실제하고 선생님이 R&D를 하면서 제일 맨 먼저 부딪혔던 게 뭐냐면 프리디커티브하고 디스크립티브하고 그러니까 규정하는 문법이 있고 그냥 서술하는 문법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맞춤법 통이라니 규정하는 대로 써야 돼. 규칙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만 쭉 해주면 돼. 근데 미국의 지금 영어는 이제 이게 사라지고 이쪽으로 굳혀지고 있어. 웬만한 문법 규칙들은 적용되지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토플에서도 이미 IBT 들어서는 스트럭처라는 문법 문제는 빼버렸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 교과서 개정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얼핏 쭉 훑어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뭐 좀 양을 좀 줄였더라고. 페이지 수가 좀 줄어들었고 일단은 1학년은 공통적으로 영어라는 과목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아까 말해준 그 출판사대로 그렇게 교과서가 나올 테니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과서 뭐 암기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낄 것 같진 않아. 선생님 이따가 1교시 끝나고 2교시 하여간 너희가 집에 갔을 때쯤에는 게시판에다가 교과서를 일단은 있는 과정도 1, 2, 3과까지 확보한 출판사도 있고 1, 2과가 확보된 출판사도 있고 그런데 올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그래서 아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겠구나. 고등학교 참 언제 들어가니? 저기 예비 소지 2월 13일. 2월 13일이야? 또? 다 비슷하니? 우리 정우기가 2월 22일 몰라? 아직은? 연락을 못 받았나? 아니면 그냥 개학하는 날 가는 학교도 있나? 3월에는 개학을 하지? 오케이 3월에. 그래서 진짜 그냥 머릿속으로만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한번 써봐. 진짜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타협하지 마. 100점이야 무조건 100점. 왜니? 영어는 무조건 100점이고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 처음에 한 대로 쭉 갈 확률이 제일 높은 거야. 뭐 영어를 지금 이은재 어학원에 와서 레벨이 너희가 지금은 현실은 현실이니까 쥐 뽑아내 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보고 나면 전혀 달라. G1에 있는 애도 92점을 받는데 네가 100점을 받을 거고. 왜? 미리 예습을 할 거고 철저히 외울 거고 각오만 돼 있으면 여기에서 레벨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탭스 조금 더 일찍 영어를 시작했을 뿐의 차이야. 학교에서 배우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할지 한번 두고 봐라 하고 마음을 한번 먹어봐. 그럼 지금 그 영어 문법 몇 문제 더 맞추가는 그런 것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 독해도 그렇고 그 전에 많이 공부를 해놨으니까. 근데 교과서 네가 받은 거 또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부교재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시작하니까 한번 각오를 딱 하고 시작을 해보라고. 분명하다고 그럼. 자 아무튼 1번 봐봐. 그래서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랬는데 조지는 무슨 명사? 조지? 뭐 조지라는 이름을 가진 애는 많겠지만 조지가 고유명사지 사람 이름 같은 거.
한, the Han River 이런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the Earth 이런 것들. So George는 enjoys watching films. Films는 무슨 명사니? Films 쓸 수 있는 명사. Films는 보통 명사에 속하고 George는 이쪽에 들어가는 이름이고 영화의 끝말잇기 할 때 보통 불러대는 이제 films 영화와 and plays는 연극이지 plays 이거 그냥 보통 명사들인 거야. 영화와 연극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most children really love ice cream이야. Most children은 무슨 명사? child의 복수명사니까 보통 명사고 아이스크림은 어디 들어갈까? 아이스크림 단수명사죠. 아이스크림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이스크림 물질명사. 자 그 다음에 밑에 he has an unexplained pain in his neck. 그러면 pain은 무슨 명사? pain 주상 고통 여기 주상명사 근데 pains도 쓰는데 그렇죠. 경계가 없어. 아직 집합은 하나도 안 났네. His neck. 내가 무슨 명사? 보통 명사. 추상명사라는 건 보통 이런 거. Love, 사랑 같은 거. 또 뭐 있니? Friendship. 근데 Friendship에 뭐 추상명사라고 복수를 안 붙이나? 붙여요. Friendship에도 S를 붙이지. Water. Water가 물질명사거든. Water. 근데 Water에 복수 안 붙이나? 붙여요. 그러면 정관사 더도 안 붙이나? 붙여요. 수식어가 뒤에 있을 때. 쓸데없이 막 이런저런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 관사나 이 명사 파트에서 이런저런 걸 암기하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아 참고로 명사는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단수와 복수만 좀 알아보면 돼. 수능에서도 이런 건 나오거든. 단수와 복수인데 때로는 에폴트가 나오고 때로는 에폴츠가 나와. 선생님 에폴트에 S가 안 붙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붙어. 이건 그냥 전체적인 노력이라는 걸 얘기할 때 effort고 이거는 노력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도 써.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many랑 어울리는 거고 여기는 much랑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거 고를래 하고 하는 정도는 문제가 나와. 그렇지만 일일이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없단 말이야. 크게 염두하지 말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면 돼. 밑에 봐봐. 근데 이 불규칙 명사들은 모르면 낭패지, 그지? analysis, SIS에서 analysis 되는 거. 분석이라는 단어지, 분석. bacterium, bacteria, 세균이라는 단어고. basis, bases, 기초, 기본, 근간, 이제 기반. curriculum, curricula, 교과, 과정. crisis, 위기, crises, 위기들. datum, 자료. data는 그럼 자료들이니? 그것도 데이터는 반수로 쓰이기도 하고 복수로 쓰이기도 해. 모두 그래? 스포츠 단수, 스포츠 복수. 그런데도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여. 외우지 말라 그랬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기도 하나 보다. 이렇게 알아놔. 시험에 안 나와. 하이퍼터시스는 뭐야? 가설. 하이퍼터시스 가설들. 메모랜더 흔히 말하는 메모 쪽지. 메모랜더 쪽지들. 라우스, 머리에 사는 이, 벼룩, 라이스, 벼룩들. 피너맨난 현상, 피너맨나 현상들. 여기서부터 이제 자주 봤던 거지. 마우스, 찍찍, 마이스. 그지? 마우스랑 레트랑 뭐가 달라? 들지. 이건 큰지, 이건 작은지. 이건 생지, 들지, 큰지. 아, 이거 나왔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보통 신과 함께 보면 죽어서 이제 옥황상제 앞으로 가잖아.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일단 쥐가 죽어서 옥황상제 앞에 갔고 새 한 마리도 또 죽어서 옥황상제 앞으로 갔네? 아니다. 벼룩이구나, 벼룩. 아까 나왔던 라우스의 복수형 라이스. 벼룩 세 마리가 옥황상제 앞에 가서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 다음 생에 네가 되고 싶은 걸 되게 해주마 그랬어. 첫 번째 벼룩이 뭐라 그랬어? 저는요, 몸집이 너무 작아서요. 항상 들판에 있는 큰 황소가 부러웠어요. 저는 소가 되게 해주세요. 오, 그래. 착한 녀석. 소가 되게 해주마. 뿅. 소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벼룩이. 저는요, 팔짝팔짝 제 몸에 300배는 넘게 뛰어다녔지만 저 푸른 창공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오, 그래. 새가 되게 해주마. 뿅. 아는 얘기니? 아는 얘기야? 아니야? 벼룩 이제 마지막. 저는요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럼 저는 너무 몸집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처먹고 다니는 저 쥐처럼 만들었어요. 뿅 해서 쥐가 됐어. 근데 네 번째 벼룩은 생각 없이 자는 거야 그냥.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는데. 그래도 되고 싶은 게 애들은 다 말해서 됐으니까. 그럼 저는요 다 되게 해주세요.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 뭐가 됐니 얘는? 안에 누구? 뭐? 소세지가 됐대요.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되는. 와 세상에. 인간 버전도 있다 생각해보니까. 인간 버전도 있어. 저는요 노예로 살다 보니까 다음 세상에는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너 왕이 되라. 그거 알 것 같아? 저는요 그 콘서트 따라갔다가 깔려 죽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너는 아이돌이 되라. 세 번째 애가 저 둘 다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됐니? 노예. 아니 첫 번째는 왕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 두 번째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랬어. 스타. 뭐가 됐어? 세 번째는 스타킹이 됐댄다. 두 가지를 다 갖춘 스타킹. 야 니들 그거 별로 안 좋아하나? 선생님 한 줄 유머 되게 좋아한다. 한 줄 유머. 마이크 두뇌 퀴즈 이런 거. 하나 해볼까? 이거 IQ 200 도전. 숫자 9가 4개 있다. 이를 이용해서 100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거든. 그런 거 이제 머리 좀 써야 되지, 그지? 머리 기름칠할 때 쓰는 거. 숫자 9 4개를 이용해서 100을 만들어 보자. 자, 봐라. 명사 재미없어서 재밌는 거 하나 들려준 거야. 자, 구스는 거위, 기스는 거위들, 투스는 치아, 티스는 치아들, 푸트는 발, 피트 발들. 그리고 오른쪽에 어디 하다가 어차드 출들은 억스는 황소, 억스는 황소들, 펄슨 사람, 펄슨 주는 사람들. 근데 피플도 사람들이야.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지. 피플이 있어. 피플. 이건 뭐야? 한 사람. 피플즈. 이거는 민족이야, 민족. 민족들. 이렇게 쓸 때 있으니까 알아둬라. 알겠니? 피플 쓰이면 그건 민족이야. 하나의 백성들 전체 말하면 민족. Woman, women, 여성. 그리고 dear, dear. 선생님 눈을 보면 이게 떠오르죠? Dear, dear. 단복수가 똑같아요. 사슴. Offspring, offspring. 자손. 토 나올 것 같아도 참아라. Series, series. 연재물. Shrimp, shrimp. 새우. Fish, fish.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원래 fishes 하지 않지 않나요? 해요. 반복수가 똑같아도 왜? 온갖 종류의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다. 왜냐면 너희가 야채는 복수가 되는데 fruit은 원래 복수 안 쓰지. 그지? 원래 이렇게 쓰는데 fruit에 복수 쓸 때 있어. 언제? 가게 가서 통조림에 가면 뭐라고 있니? fruit 있지. 온갖 과일들 섞어놓은 거. 그래서 fish는 단복수가 똑같다고 하지만 토플 책에 보면 fishes가 나와. 왜? 온갖 종류의 얘기들 얘기할 땐 또 피시즈 쓰여. 그러니까 명사편, 관사편은 예외가 지나치게 많고 누구 하나 옳다라고 내세울 수 없어. 그냥 참고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십, 양새끼. 이런 욕할 때 조심해. 십새끼보다는 그냥 양.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개새끼보다는 강아지. 언어 순화. 그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좀 덜 나쁠 거야, 그럼. 세먼이 뭐냐, 세먼. 세먼, 세먼. 연어. 이제 스피시즈는 단복수 다 된다. 종이야 종. 자 그냥 쭉 나가요. 그 밑에 한 쌍으로 이루어진 명사는 복수 취급. Binoculars 안경이지. 뭐라 그러니? 망원경. 망원경. Glasses 안경. Scissors 가위. Mittens. Mittens가 뭐야? 이게 없어야 되겠구나. 벙어리 장갑. Glove는 장갑. 이게 글러. 이게 미튼. 네, 꼬맹이들이 이렇게 끈 딱 묶어가 그렇게 딱 껴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 있지? 요거는 미튼이고 요건 글러브스고. 명사 나오니까. 그 다음에 파자마스, 잠옷, 팬츠, 바지, 숄츠, 반바지, 트라우저즈, 바지, 슬랙스는 뭐냐, 슬랙스. 헐렁한 바지, 삭스는 양말, 글러브즈는 아까 말한 손가락 있는 장갑, 스타킹즈는 스타킹. 아까 그 사람이 된 거네. 그 다음에 학과명은 별표, 학과명은 단수 취급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는 시험에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 학과명은 단수. 선생님이 별표 7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학과명은 단수. So, mathematics, 수학, politics, 정치학, economics, 경제학, ethics, 윤리학, statistics, 정치학, physics, 물리학, linguistics, 언어학. 근데 여기 예외적인 거. statistics가 정치학이라고 할 땐 단수지만 이게 통계 수치라고 할 때 통계 수치의 복수가 붙어서 복수가 되기도 해. 참고로 기억해놔. 뭐 이렇게 이런 거 시험에 내면 나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 창덕여고 조심해야 돼. 창덕여고 어려워. 창덕여고 이번 정원이 너무 적대네. 167명. 그래서 한 반에 15명씩 해가지고 1등급이 6명이야. 경쟁 비터진다, 그지? 걱정하지 마. 왜? 불쌍한으로 쳐다보지 마. 그럴수록 뭐가 좋아? 대학교는 알아. 정성평가의 대학교들이 상대평가하지. 그래서 딱 봐서 우와 이 경쟁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알아본단 말이야. 강남하고 여기 송파 강동이 되게 높은 학구열이야. 그래서 내신이 되게 불리해. 어씨 왔더니 창도 갔더니 막 연락해도 2등급도 받기 힘들어. 괜히 학교 왔나봐. 그러던 너네 선배들도 대학 다 잘 갔어. 알겠니? 물론 해주는 건 없어. 전교 2등을 해도 그냥 논술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건 알고는 있어라. 너무 학교에 큰 걸 바라면 안 되는 학교야. 한영고가 그나마 한영고가 요즘 아주 한영 외고의 그 벤치마킹을 해서 입시율이 좀 좋아요. 5인고 1학년은 좀 제발 이번에 좀 그 커리큘럼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고 작년 1학년 선생들이 말아먹었어. 뭐 누가 나를 아는 선생이 하나 있는데 고3 하다가 갑자기 1학년 내려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대학생들 영어 공부하는 것은 프린트물 주고 교과서 안 나가고 올해는 좀 달라져야지. 하여간 어디 가더라도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힘들어만 하지 마. 힘들어만 하지 말고 친구 잘 사귀고 알겠니? 긍정적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면 다 가. 올해 합격생들도 있지만 재수 결심한 애들도 있거든. 선생님 저 의대 갈 거예요. 형 최소해야지 어떻게.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가 안 되는데 지금 합격을 못해서. 1년 더 하면 될 것 같대. 그럼 가. 그러다가 뭐 의대 여기 뭐 재수학원에서도 다 수업료 무료로 가르쳐준다는데 사야지 뭐. 1년 정도 투자하는 게 인생에 그렇게 늦진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자기 눈높이를 맞추느냐 차이지 가기는 다 가. 대신 자신 있게.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1년 어정쩡 다니다가 딴 학교로 전학 갔다가 또다시 또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른 학교로 가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그냥 딱 정해졌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건 나쁘지 않아. 어디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단다. 자 병명. 병명도 역시 단수 취급 선언. 학과명 병명 단수 취급이야. 한 쌍으로 이루어진 명사는 복수고 학과명이라 병명은 단수다. 병명은 다 달아줬네. 미즐즈 홍역, 다이어비리스 당뇨병. 그리고 gastritis, 위염, 그리고 dermatitis, 피부염, arthritis, 관절염, 그리고 tonsillitis, 편도선염, 뭐 tuberculosis, 결핵, 결핵과 관련된 얘기도 있다. 어떤 사람이 감기 걸린 거야. 그래서 의사한테 딱 가서 저 감기인데요,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감기 했냐고 없어요. 제가 의사로서 솔직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지고 맹세하는데 약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아 그래도 약 주세요. 저 감기잖아요. 하도 우겨야 되니까 알았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갔어요. 집에 가서요. 일단은 샤워를 냉수 마찰을 하세요. 그리고 속옷 입지 말고요. 가운만 입고 그리고 아파트 주변을 1시간 동안만 산책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치료해줬어. 뭐가 걸려왔어? Tuberculosis. 결핵이 걸려갖고 와가지고. 왜냐면 결핵은 약이 있거든요. 그러는 거야. 감기엔 진짜 약이 없대. 이제 플라시보 얘기 많이 하잖아. 아무튼 이 호흡기 질환으로 많이들 이번에도 또 독감으로 많이 죽는다는 얘기 나오는데 건강이 최고다. 대치 뭐 그냥 읽어보면 되는 정도고요. 넘겨보세요. 오른쪽 45페이지 액체로 된 것. 이게 이제는 물질 명사 나오는 거야. Water, oil, orange, juice, coffee, tea, cocoa, milk, wine, beer, soup. 모르는 거 없지.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beer, 맥주 한잔 할래? 그랬더니 맥주는 안 마시더라. 이미 동동주를 한잔 마셨나봐. 엄마가 주는 동동주를 한잔 먹던 얘가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막 춤도 추고 그랬다는데 너희들도 잘 들어라. 고등학교 올라가서 술 배울 일 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간다. 어떤 학교는 1학년 때 수련회 가고
2학년 때 이제 그 바꿔서 가겠지? 그럼 친구들이 분명 물병에다가 막 술 싸우고 그럴 거야. 소주랑 맥주랑. 혹시라도 그러고 싶거든, 알겠니? 그러고 싶거든, 내가 니네 아빠라고 생각해봐. 아빠, 나 술 좀 가르쳐줘. 그럼 둘 중에 하나 반응이 올 거야. 뻐! 아니면 따라와.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거든. 술은 부모님한테 배워, 알겠니? 술 교육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배워. 그리고 엄마, 아빠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알아? 너희가 빨리 대학생 돼서 팔짱 딱 끼고 영화 한 편 보고 맥주 한잔 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니들 가장 속상할 때가 뭐겠니? 다 키워서 대학을 딱 보내놨더니만 남친 여친하고 연애를 먼저 시작하고 술 취해서 들어올 때야. 그러지 말고 남친 여친 생기기 전에, 생겨도 알겠니? 엄마 아빠 데이트 항상 먼저 챙겨. 알겠지? 대학생 되면 멋지게 딱 근사하게 딱 입고 이제 여대생 딱 돼서 이제 딱 아빠 팔짱 끼고 엄마 딱 팔짱 끼고 가서 데이트 멋지게 한번 하라고. 얼마 안 남았잖아. 3년이야. 3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주도라고 있어. 그런 거 배우고 친구들끼리 배우는 것도, 친구들끼리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제대로 주도를 배워야 돼. 예의가 있거든.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실수가 없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로 된 거. 골드, 아이스, 글래스. 근데 아까 글래스에 S 붙은 거 맞지? 그건 안경일 때 글래스 이즈. 이건 유리고. 브레드, 치즈, 밋, 실버, 아이언 하면 철이야. 철, 아이언맨. 페이퍼, 옹. 울은 양털이고, 양목. 그 다음에 기체된 거. 에어, 가스, 옥시즌, 산소고, 스팀, 증기, 스모크, 연기, 스모그는 영국에 가면 보이는 스모그. 그 다음에 작은 입자로 된 거는 설탕, 슈가, 페퍼, 후추, 설트, 소금, 플라워, 밀가루지, 라이스, 쌀, 샌드, 모래, 콘, 옥수수, 헤어, 윗, 윗은 밀, 발리, 보리, 더스트, 먼지. 와, 명사니까 단어 공부 많이 하네, 우선. 추상 명사들 나온다. 럭, 운, 트루스, 진실, 커리지, 용기, 펀, 재미, 페이션스, 인내, 나리지, 지식, 저스티스, 정의, 피스, 평화, 헬스, 프라이드는 자존심, 자긍심, 그리고 프라이드, 자만심, 이런 것도. 해피니스, 홈워크, 어드바이스, 뉴스 네모, 인포메이션 네모. 시험에 나올 건 그 두 개 정도는 확실히 알아내. 뉴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단수, 인포메이션도 복수 안 붙이는 단수. 프루프, 증거, 타임, 스페이스, 에너지. 그 다음에 언어, English. 이거 발음이 사실은 English. 제대로 하면 Chinese, Japanese, Spanish, Portuguese, Arabic, German. 아랍어를 택한다 그러지, 고3들이. 서울대 들어가려면 아랍어를 제2외국어 하나 해야 되는데 아랍을 딱 해갖고 3번으로 쭉 찍는데요. 그래도 서울대 합격하는데 등급은 전혀 이상 없이 통과를 한다 그러지. 선택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데 다들 그렇게 찍으니까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명사가 나온다. 전체 얘기하는 거. 메일 하면은 뭐야? 메일. 메일 우편물이지. 그래서 이거는 규칙처럼 기억해놔도 크게 무리 없을 거야. 전체는 그냥 단수 취급을 이렇게 하고 메일에 이제 뭐 부분인 것들 있지. 포스트카드, 편지, 뭐 전자 우편. 우편에서도 그거의 소주제들, 그 종류들은 복수가 되는 거야. 전체 총칭하는 건 그냥 단수를 쓰는데 그 외에 하위 것들은 복수를 쓴단 말이야. 머니가 돈이잖아. 돈에는 S 안 붙여. 근데 달러즈, 쿼터즈. 이것도 영어에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달러가 1달러야, 그지? 달러보다 작은 게 25센트 뭐라 그러니? 센트. 쿼터. 쿼터가 25센트야. 10센트는 뭐라 그러니? 다임. 다임이 10센트야. 그렇지. 다임. 어떻게 알아? 아는 사람은 알아. 미국에서 통전 봤으니까. 5센트는 뭐니? 나이스. 니커. 이제 주석이란 뜻도 있는데 니커리 5센트야. 1센트가 이제 페니. 이렇게 되면 지금 1달러에 1,080원, 90원 이런 정도로 나오던데. 자, 아무튼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퍼니처도 가구잖아. 근데 퍼니처는 전체 단수야. 근데 데스크스, 체어즈, 테이블즈 이렇게 되지. 클로딩이 의류야. 클로딩이. 클로딩이 의류고 그러면 클로드즈는 뭐니? 옷들. 옷감 볼까? 옷감은 천이 이겨야. 클로드가 천. 이게 옷가지들을 말하는 거고 그걸 대표하는 게 의식주 할 때 의. 이게 클로딩. 그래서 이게 전체를 말하는 애고 얘는 복수가 되는데 발음이
클로우드즈 그러기도 하고 클로우즈 그러기도 해. 얘가 소리를 이렇게 father, mother 할 때처럼도 내고 안 내서 그냥 close 또는 clouds 이런단 말이야. 얘는 cloth, cloth. 이건 무성음이야. 봐봐, cloth. 얘가 안 울려, cloth. 근데 얘는 clou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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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있는 거야. soundless와 sound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 다 울림 소리야. 모음이니까 아, 에, 이, 오, 우. 우리말은 다 울려. 그래서 영어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 뭐 세종대왕님이 우유를 좋아하셔서 아야 어요? 오요? 우유? 그 우유를 드셔가지고 다 울리는 소리야. 근데 영어에서는 얘네가 위주가 아니라 자음 소리인 안 울리는 소리가 있어. 크, 크, 스, 트, 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을 잘해야 나중에 대화할 때. 근데 현실을 알려줄까? 유럽 가서 영어를 막 유창하게 쓰려고 그러잖아? 개무시해. 아, 됐거든? 우린 독일어야. 독일어야. 독일어. 영어? 아, 나 몰라. 네 마음대로 짓거려. 유럽 애들이 자존심 있어서 영어 짓거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아주 큰 고객이 아닌 이상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어. 화이트라고 하래. 화이트. 저절로 익숙해져. 저절로. 그래서 발음에 그렇게 너무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발음이 좋은 게 그지? 이왕 보기도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고. 자, 그 다음에 베기지나 러기지는 수화물, 짐 말하는 거야. 이퀴먼트는 장비, 푸드 음식이고 주얼리 보석류, 머신어리는 기계류. 자, 그런데 그 예문의 네 번째 거 좀 한번 볼래? What is the latest news 나와? What is the latest news? latest가 뭐야? 저번 거. 어우, 지난번 거는 last죠. 그렇죠. late. 이건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지. 지속하다. 늦은. 어, 그렇지. 동사로도 지속되다. 훌륭하네. continue,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 late에 또 뭐가 붙냐면 죽은 사람 얘기할 때. 고인이 된 그럴 때 the late Mr. Kim 그러면 고인이 되신 김 씨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죽은 사람도 late라고 해. 자, 그런데 요거를 비교급을 하면은 see you later. latest 이렇게 바뀌는 녀석이 있고 그리고 latter 그리고 last. 이게 지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 마지막. 이 형용사나 부사는 보통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두 종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야, 더 나중에 보자 see you later 그러는 거고 이거는 latest니까 최신의 newest 말하는 거야. 가장 새로운 거. 이거는 이거 되게 중요해. latter, last.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인 비교 최상이 아니라 순서로 따질 때. 그럼 얘는 더 뒤에 오네지. 수능에서 여태까지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몇 퍼센트인 줄 알아? 86% 오답률. 오지 선다니까 찍어도 20%잖아. 근데 14% 정답률밖에 없었던 건 찍었는데 운이 좋아서 맞은 거야. 그때 나왔던 표현이 바로 이거야. 뭐냐면, 후자. 그렇지, 전자후자. 전자는 뭐라 그래 그럼? 뿜어. 그렇지. 그냥 뿜을? The boomer. 먼저 언급한 거. 그리고 후자가 The latter. 비슷한 표현들이 요즘 막 같이 나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The one. 나머지 하나니까 The other. 뭐 알면 쉬운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전자니까 저기 있는 놈, 후자니까 여기 있는 놈. 이렇게 표현해. 알겠니? 호동이는 귀여워. 재석이는 말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동을 또 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재석은 뒤에 언급한 애니까 꼭 기억해둬야 되는 필수 표현이야. 알겠니? late 관련해서 그래서 그걸 해준 거야. What is the latest news니까 What is the newest news? 가장 최신 뉴스가 뭐야? 이렇게 물은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에 나오는 건 네가 독해를 할 때 이렇게 나온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암은 팔이야. 암. 한 팔로는 무기가 안 돼. 근데 두 팔은 살인 무기가 돼. 네가 혹시라도 나중에 친구랑 막 이렇게 붙을 때 친구가 안경 쓰고 있는데 때리면 살인 미수야. 안경 있는 사람 함부로 얼굴 때리면 살인 미수에 걸려. 팔은 arms 해가지고 무기가 돼. 그럼 armed 하는 표현으로 나올 거야. armed. armed가 무슨 뜻이야? 무장한. 그렇지. 무장한 게 되는 거야. 무기로. 그렇지? 무장한. 무장된. 알겠니? armed force 하면 무장한 군사를 말하는 거야. 그럼 earnings 해가지고 income. earnings는 소득. income이라 그러지?
들어오는 돈, income. savings에 s가 빠지면 안 돼. savings가 저축이야, 저축. pain에 s부터 떠가 뭐가 되는 거야? 수고. 그렇지?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사실 그래서 옳지 않은 말이랬잖아. 수고하세요는 고생하세요 이런 뜻이라서, 그렇지? 애쓰십시오, 뭐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간에 관용적인 표현이라. 그새 S부터 써. 상품이야, product. damages 하면 배상금, 보험용어네. damages. air 하면은 공기잖아. 근데 airs는 뽐내는 태도, 우쭐댐. mean 이건 되게 중요해. means는 수단일 때 단복수 쓰이고, 수입이라는 뜻도 쓰이고. 선생님 단어장 만든 거에 제 1파가 제 1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means야. 왜? 다이어야, 다이어. 민이 무슨 뜻이 또 있다 그랬니? 지금 이렇게 붙어가지고 수단이라고 하잖아. 목적을 이루는데 당연히 중요하겠지. 단복수가 다 되는 거야. 수입이 된다고 돈이라는 거야, 돈. 그치? 또 뭐 있니? 의미하다. 당연히 의미하다가 있지. 근데 의미하다도 이게 의미하다 할 때는 보통 뒤에 대절이 나오거나 아니면 동명사가 나와서 이것을 의미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것을 의미하다. 그런데 mean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어. 이때는 intend to. 이제 슬슬 어휘력들이 이거 하면은 무엇을 의도하다가 되고 mean이 형용사로, 조금 전에 누가 얘기한 대로 mean이 형용사로 쓰이면 직구준, 비열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지. 그리고 미인이 평균, 중용이란 뜻도 있어, 중용. 그리고 평균의, 중용의, 명사, 형용사 다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의미는 많지만 그래도 꼭 자주 나오는 건 이렇게 수단으로 잘 나와. 그치? means. 그러면 수단이 있으면은 the end, 목적이 있지. 아까 cause and effect가 있는 것처럼 the end는 목적, the means는 수단이야. 그래서 수단과 목적.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철학 얘기에서 가끔 나오는 거고, 미니. 의미하다, 뭐 두 말하면 잔소리인데 이거를 좀 알아놔야지. 그래, 투부정사랑 나올 때 하려는 의도이다. 그 다음에 커스텀은 관습인데, 커스텀즈 그러면 세관 있지. 좀 아까운 것들 많잖아. 이렇게 뭐 딱 들여올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뺏겨가지고, 그렇지? 돈 날리는 거. 세관. 그 다음에 리치는 부유한인데 리치즈 하니까 재물이 되네. wealth. 그 다음에 valuables 귀중품이다. valuables. 와, 이거 한번 해볼까? 반드시 한 번은 만나는 시험인데 무지하게들 많이 틀렸던 고3들이 항상 100점 맞던 녀석들이 틀려온 게 있었어. valuable이 귀중하냐? 반대말이 뭐니? unvaluable. 반대말은? disavaluable. 아니었는데? 그러면 valuable에 in이 붙었어. 더 귀중한. 그래, 더 귀중한 거야. valueless가 반대야, valueless. 이게 useless처럼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게 되고, invaluable은 뭐야? find, price.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매우 귀중한. 골룸에게 그 반지 있지? very precious 하는 거야. 그러니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귀중한. 이거 내면 지금 들었어도 또 시험 때 되면 틀릴 수 있단다. 잘 기억해놓고. 실제로 3학년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어휘야. 많이들 틀렸어. 엄청난. 그 다음에 surroundings는 주변 환경. 그죠? 뭐 환경 정도로 이해하면 큰 문제 없고요. 계속 이어지네, 계속. 46, 7. 그래도 크게 뒤지지 않으니까. 쓸 수 있는 명사, 쓸 수 없는 명사 이러고 나왔는데 그냥 한 번만 참고로 보세요. 그냥 view는 views 해서 쓸 수 있는 단어고, the room has a breathtaking view. 어우, 숨이 막힐 듯한 끝내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view에는 s도 붙일 수 있고. 근데 scenery 하는 건 장면이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전체를 말하는 거. 이게 장면이고, 그럼 scenery는 단수로 쓰이지만 너희가 좋아하는 kiss scene, bed scene 그런 건 붙일 수 있는 거야. scenes, 그렇지? exciting scenes 그럴 때는, scenery는 그냥 풍경 전체 말하는. 그리고 job, job은 쓸 수 있는 job, jobs 이렇게 쓰는데, work,
워크에 S가 붙으면 작품이라고 보면 돼. 워크가 일일 때는 S를 안 붙이는 거야. 근데 워크에 S가 붙었다 그러면 작품을 말할 때 작품들. 알겠니? 예. 그래서 워크는 S 붙으면 작품이다. 예술 작품 그럴 때. 그 다음에 suitcases 하면 이제 서류 가방 그럴 때 옷가방 suitcases인데 luggage나 baggage 화물, 수화물 이런 건 S를 안 붙이는 쓸 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그 다음에 앞에 a suggestion 할 때 그 suggestion은 무슨 뜻이냐면 제안 제안이라기보다 얘는 쓸 수 없는 명사거든 그래서 a piece of advice 이렇게 쓰는데 조언이야 조언 팁도 조언으로 쓰이고 거기에 이제 suggestion 이게 일종의 제안을 하는 거야 일종의 근데 이걸 조언처럼 이렇게 쓰는 거지 조언 충고 조언 그래서 I think that's such a nice suggestion 그건 정말 멋진 조언이라고 생각해 오늘 숙제 이름 없는 책이 이름 없는 책이 8권 듣기 뭐 찾아봐야지 뭐 자기가 이름을 안 썼다 하는 친구들은 이따가 이걸 먼저 찾아야 될 거고 이름 쓴 애들 거부터 줘야 될 거라고 인선이가 독해가 식삼이 안 돼 있고 윤주영이 실전 모의고사 1회가 안 돼 있네 맞냐? 맞아? 그리고 고준영이가 듣기 4회 아까 얘기했지 아닌가? 준영이 듣기 4회 오늘 3, 4회인데 4회가 안 돼 있대 그리고 이름 안 썼거나 도저히 이름을 찾을 수 없는 듣기 책 6권 플러스 2 꼼꼼하시지? 조기 선생님 일단 어떻게 찾아야 되나? 뒤로 넘겨보면서 찾아야 되나? 이따가 끝나고 찾심 자 6번은 가본다 6번 이제 집합명사 얘기 나오네 집합 전체 얘기하는 거 Family, Government, Group, Step Step 하면은 뭐야 참모, 직원, Team, Jewelry, Jewelry가 배심원단 클래스, 학급, 어디언스, 청중이나 관중, 관객, 커뮤니티, 위원회거든. 그런데 반복수가 다 된다.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알아만 둬. 위에 봐봐. My family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my life. 그러지. 나의 가족을 한 덩어리 취급했대. 그래서 괄호에서 as a whole entity. 그러지. 전체적인 실체로서. 근데 my family all gather.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서 and play. 연주한다. 악기들, musical instruments on Christmas Eve. 이거는 가족 개개인들이래. 근데 미국 영어에서는 뒤에 나오는 My Family All Gerald도 그냥 Gerald 단수로도 쓰니까 굳이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는 마. 그냥 보통 쓰일 때 단수로 단체를 묶을 땐 그냥 단수로 쓸 때가 있고 그 단체의 모두를 다 표현하고 싶을 땐 복수로 쓸 때가 있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만.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복수 취급하는 녀석들이 있어. 경찰들, 폴리스, 캐틀, 소떼, 피플. 피플 뭐야? 사람들. 자 밑에 이제 여기 7번 요건 시험에 나와 7번은 별표 달아주고 7번에 별표 달아주는데 그래서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못 온다는 것들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가 못 오는 것들 둘 다 오는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지 둘 다 오는 것들에 all하고 no도 하나 써놔봐 all, no 이런 것도 올 수 있어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마음 마지막에 모두 올 수 있는 건 all도 있고 no도 있어 올 노. 그러면 그나마 거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다면 글쎄 뭐 그건데 X라고 쳐져 있는 거야 X라고 쳐져 있는 거 빠진 건 없는 것 같아서 수능에 나왔던 게 이런 정도거든 여기 사이드가 오고 사이즈가 왔어 여기는 보스하고 이더가 이렇게 와 수능에 나왔었던 거야. 그래서 뒤에 복수가 취할 수 있는 건 둘 다를 얘기하는 예고 하나만 얘기할 땐 이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명사가 복수 명사가 오느냐 단수 명사가 오느냐 이런 차이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 보면은 복수에 오는 것들 many를 이제 그리고 a number of와 the number of, few와 a few, every each. 그리고 밑에 뭐 양이 오는 건 little이나 a little, much, a great deal of, a large amount of인데 수에다가 하나만 더 써놔라 수에다가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는 거 발음 조심해야 돼 several 그러지 말고 several 지금 여러 개 있는 거 이건 셀 수 있는 명사 오는 거야 그 외에는 뭐 나머지 한번 쭉 보면 되는 내용이고요
47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겠네. 명사, 관사, 대명사. 조금 뭐 자질구레한 건 많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들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 우리 이걸로 숙제를 아직 안 적어줬고 어차피 통과한 친구들만 먼저 책을 먼저 찾아가면 되겠네. 다 알아봐, 통과한 친구들. 일단 여기다 다시 찾아. 이거는 이름 없는 친구들은 이따가 밖에서 찾아야 된다. 잠깐 누가 남아야 되는지 확인 좀 해보자.